슛돌이에 좌투돌 세계 최강 도전기 나나나 슛돌이 쓰리. 또리들과의 경기에서 새로운 인수로 시작하게 된 슛돌이 3기. 이제는 개인의 실력을 뛰어넘어 하나의 팀으로 더욱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데, 매 경기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는 일주월장 슛돌이들의 놀라운 실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진난만 나이들의 축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 나나나 슛돌이 3. 백컴슛 보여줄까? 백컴슛 프리킥. 아, 이번에 편집 안 돼서 다행이다. 선생님, 어? 캐논슛. 야, 잘 봐. 공이, 공이 여기서 떠서 계속 가는 거야. 어디야? 그 정도. 아, 나 참. 우리 감독님은. 아, 이거. 아, 자. 유막 이게 원래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야. 독수리 슛 날리 독수리. 슉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 저기 앞에 골대 앞에 볼 서 있지? 네. 공 이렇게 굴러가서 맞으면 안 돼. 이렇게 맞히면은 무효야. 공중으로 뛰어갖고 탁 맞춰야 된단 말 이렇게. 아, 맞는다. 오, 발 나가다. 아유, 미안해. 실망이다, 진짜. 아, 선생님도 실망이다. 아, 뭐예요? 여기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건? 편지. 자, 이제 시합하는 거야. 오, 오. 선생보다 낫다. 선생보다 낫다. 오! 두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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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자, 유림이 대신 매니저 누나. 오! 콘 돌아갖고 오는 거야. 근데 손 떨어지면 지는 거야. 선생님 볼 거야. 빨리! 이겨라, 이겨라. 빨리! 돌아, 돌아, 콘 돌아. 자, 손 놓으면 안 돼. 처음에 성민이가 공을 들고 뛰는 거야. 그럼 여기다 갖다 놔. 그럼 와, 타치, 다음 사람. 자, 다시 갖고 와, 이제 뛰는 거야. 뛰어서, 뛰어서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성민. 그럼 여기 줘.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자, 갖다 놓고. 타치! 자, 미리 나오지 마. 미리 나오면 발칙이야. 미리 나오면. 뛰어! 어! 자, 손 내면 안 돼. 이렇게 뛰어갖고 돌아갖고 오는 거야. 저기 뛰어갖고. 알았어. 알았어. 자, 준비. 자, 안 떨어지게 잘해야 돼. 안 떨어지게. 그렇지. 어, 떨어지다, 떨어지다. 자, 다음 사람 준비해. 좋아. 요새 좋아. 좋아. 태생 좋아. 오! 저희 막 니네 진짜 조금 더 잘하면 이거 머리로도 진짜 가는 거 있어. 밀어 선택해 밀어. 그렇지. 밀어. 그렇지.
슛! 오! 자, 몰려다니지 마, 몰려다니지 마. 준비! 유림이 준비! 잡아! 그렇지! 골목기. 잘했어, 유림이 볼 봐야지, 볼. 볼 봐야지, 볼. 볼 보고. 오, 좋아. 오, 좋았어. 좋았어. 유림이 준비! 나와! 잡아! 잡아, 어제! 아, 아, 다시, 다시, 슛! 어, 막았어! 산이 괜찮아? 강현아, 저기, 바, 아, 저기다 보고 차는 거야. 기파냐? 몇 대 몇? 자, 1대1이지 비겼지? 자, 물 마시고 와. 물 마시고 와. 또 하는 거자. 1대 경기도 1대1이 비겼지? 승부 안 났잖아. 왜 안에서 닭싸움 하는 거야? 다 같이 하는 거야. 누가 먼저 많이 남는가 하는 거야. 준비. 다리 떨어지면 지는 거야. 다니 일어나, 다니 일어나. 어, 승준이 나와. 어, 재유 나오고. 어, 성이 나오고. 태성이 다 나와, 빨리. 자, 누구 남았어? 어, 요셉이 나와. 자, 태성이랑 그럼 동우. 동우하고 둘이 또, 둘이, 둘이. 아. 붙어! 그렇지! 오렌지 승. 재미있었어요. 자, 차렷. 차렷. 인사.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슛돌이 인기 양구대회 3위 입상. 아쉽게 전기승에 머무르며 슛돌이와의 일전을 미뤄야 했던 수지 쭈리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오늘을 기다렸다. 새로운 1승 후에 다시 한번 연승 행진을 시작하려는 슛돌이와 높은 신장을 자랑하며 승리를 향한 집념으로 떨떨 뭉친 수지 쭈리와의 자존심을 건 대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FC 슛돌이 성기의 열 번째 경기입니다. 네, 열 번째. 열 번째 상대가 수지 주니어 팀입니다. 네. 경력이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슛돌이보다는 이제 경력이 한 3개월 정도가 많고 나이 차이도 한 6개월 정도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신장이 7.2cm 평균 키가. 오, 이거 굉장한 차이인데요? 아, 굉장히 큰데요. 예. 쭉 보면 예. 한 선수가 다 그 평균 키를 높여도 아, 그러네요. 지금 저 제일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이태석 선수죠? 예. 주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슛돌이의 이태석 선수랑 다른 이태석 그렇죠. 선수예요. 전혀, 예. 예. 전혀 다른 그 삶을 살고 있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평균은 레노니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뭐 김유림이나 김산 이런 선수 다 포함해서 낸 평균이니까. 어, 그럼요. 네. 네. 자, 어쨌든 저 이 네. 수지 주니어 선수들이요. 네. 예. 아, 유소년 팀 창단 일이 2003년 네. 5월 25일 날 창단을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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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수로 꽤 됐죠. 그렇네요, 벌써. 네, 꽤 됐어요. FC 슛돌이 이강인, 김성민, 김성전, 서효샘, 이동화, 진재유. 수지 주니어, 이태성, 김동근, 김태우, 김영욱, 조준호, 한민정. 슛돌이 아이매치 11번째 대결. FC 슛돌이 대 수지 주니어.
자, 오늘 이제 선수들 분위기 좋아요. 간만에 그렇네요. 또 네. 이제 날이 더운 관계로 네. 예, 이 저 실내에 있는 실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밖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적당한 장을 차려봐. 네, 좋아요. 예. 예. 이 좌우를 또 막았습니다. 아, 아주 네. 좋습니다. 자, 좋은 분위기에서 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인이 오른쪽 연결, 김성민 왼쪽으로 빼주고요. 아, 네. 초반부터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를 그렇죠. 네. 자, 이 오렌지색의 그 수지 주니어. 네. 예. 쪽으로 흐르는 공 서요새 그렇죠. 단입니다. 아,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네. 네. 자, 앞으로 길게. 자, 일단은 뭐 계속해서 요즘은 워낙에 이기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자신감에 있어서는 지금 하늘을 찔러요. 그렇습니다. 9전 7승 예. 2패. 아홉 번의 경기를 통해서 무려 쉰 골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 지금 뭐 수지 주니어 쪽에서는 네. 예, 막 피켓과 카드를 들고 네. 예, 아, 저런 응원 처음 봤어요. 선수들보다 응원이 더 열심히 하니까 예.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이죠. 왼쪽에서 안쪽 넣어줬습니다만은 걸렸습니다. 자, 다시 김승준. 자, 전반 시작하자마자 또 슛돌이가 몰아붙이거든요. 경기장 지금 절반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자, 우리가 괜히 뒤로 해주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잘 걷어내야죠. 네. 네. 자, 이동화가 오늘 좀 바빠요. 그렇네요. 예, 지금 그 공격대는 올라가서 또 흘러나오는 공을 대비하고 있는데 네. 예. 서요셉 선수와 이동화 선수가 이제 뒷머리를 묶었군요. 네. 네. 예, 억지로 묶었네요. 예. 예. 이동화 선수는 정말 묶을 게 안 나오는데 네. 아, 아주 귀엽습니다. 그렇네요. 감독님! 태석이 야하죠? 태석이 섹시하죠? 야, 눈에 이렇게 머리에다 붙여놨어요, 머리. 어? 우빈. 더웠어? 머리에다 물... 아까부터 계속 참았어요. 자, 이 선수들이 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물론 땀도 많이 흘리고 네. 예, 또 이제 그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걸 약간 재미삼아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싫어해요. 아, 예. 안 이쁘게 나온다고. 그렇죠. 예. 어. 기껏 이쁘게 머리를 만들어 그렇죠. 왔는데 아, 여기 예. 올 때 아주 예쁘게 해주고 왔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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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뭐 이정 코치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네, 오늘은 네. 불참을 했어요. 네, 오늘 자리를 네. 비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데요. 네. 네. 아. 아,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자, 지금 아주 좀 그렇죠. 네. 자, 아직까지 걸렸습니다. 네. 기회는 많은데 네. 슈팅이 생각보다 덜 나오고 있는 슛돌이거든요. 네, 아직 이강인하고 예. 김성민의 그 활약이 네. 지금 뭐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렇네요. 예. 수지 주니어가 그래도 수비에 중점을 많이 두는데요. 네. 자, 이 골 결정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슛돌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 지적을 많이 해요.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아, 여기서 지금 아. 이동화 선수를 잡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또 공을 걷어냈어요. 아, 이동화. 그 목소리 다 하시네요. 아. 네. 요 앞에 가서 근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예. 자, 이동화 선수. 그 이제 수지 주니어 선수들이 네.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네. 아 혹시 이제 네. 기회가 왔나 네. 그렇죠. 자 패스 좋아요. 자 슛! 자 슛! 아 걸립니다. 자 이번에 김성민 선수 슈팅 대단히 좋았죠? 아 이번에 네. 좋았어요. 제대로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가! 해! 가! 가! 해! 그럼 다 알아듣는데 자기 사람 찾아야지 상대팀. 작은 선수들이 수비 진영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겁 없이 아주 잘 막아주고 있어요. 공격은 지금 뭐 거의 더 슛! 더 슛! 더 슛! 더 슛! 슛! 헤딩 골이 나왔어요. 야, 서요새. 예. 오, 놀랍습니다. 자, 1대 0을 기록하는 슛돌이. 와. 네. 초반에 공격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골이 안 터졌는데 네. 아, 이제 터졌단 말이죠. 아, 코로킹 연결에서 헤딩 슛은 네. 슛돌이 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입니다. 네. 야, 요즘 축구 많이 늘었다 했더니 정말 네. 예.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량 득점이 아주 쉬워집니다. 아. 네. 자, 서요새 많이 컸네요. 그렇죠. 예. 서요새 선수가 안 그래도 제일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역습이에요. 자, 역습이에요. 아, 여기서. 지금 뭐
응원석은 거의 선거철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네. 유세장 같아요. 네. 네. 자, 이것도 한 번에 넘어왔거든요. 자, 김승준. 아, 살려냈는데. 아. 붙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태석이 찬 것 조금 긴데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김승준 선수가 경기하는 스타일이요. 자, 걷어낸 것 이동하예요. 아직은 좀 세기가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이동하 선수가 이제 자기 위치와 감각을 찾은 것 같아요. 공 네. 위치에는 늘 가 있으니까요. 네. 예, 자, 많이 뛰는 거예요. 사실 이 슛돌이가 앞쪽은 든든하지만 뒤쪽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뭐. 가끔씩 이제 골키퍼를 그 김유림 선수를 세울 정도로 말이에요. 네. 네. 아, 지금 손을 댔죠? 네. 아, 축구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네. 강인이 차, 강인이. 동국, 더 올라가야지. 거의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난조. 난조.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 난조. 그런데도 지금 저 난조. 난조. 합니다. 자, 이제 네. 이제 슬슬 또 시작하나요? 그렇네요. 네. 아, 이거 뭐 첫 번째 전반인데요. 네. 벌써 이제 시작을 하네요. 네. 네, 벌써 두 점차가 됐거든요. 자, 아직까지 그 수지 주니어 선수들은 슈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아, 한 번 더 두고 보죠, 뭐.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또 김따 일단 끊었고 일단 김성민을 합쳐서 김따이라고 하는군요. 예. 아, 이제 막 끝났어요. 전반전 10분이 끝났어요. 끝났군요. 예. 네. 아, 오늘 제가 좀 졸리네요. 김딴과 함께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열심히 뛰는 거 알았지? 내가 5천원 할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 골 넣으면 되잖아. 싫어? 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알았어. 앉아. 어차피 못 나가게 앉으니까. 다음에 나가는 자기 위치 잘 봐. 산, 태석, 자기 위치 잘 봐. 여기야. 나 왼발 넣지. 자, 나가.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제 앉아 보여줘. 자, 이제 전반전 뒷부분인데요. 네. 슛돌이가 바뀌었어요. 네. 딴 팀이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아, 김산이 들어가 있고. 김산이 나왔습니다. 김산과 김성민의 두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 김산 선수가 완장을 차고 뒤집어 걸어다니는 모습이. 자, 신재유 보세요. 네, 썬텐을 즐겨요. 아, 신재유 선수 정말 이제 완전히 누웠습니다. 가서 오일 발라줘야겠어요. 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골프 뭡니까 크로스바 뒤에 네. 그렇게 움푹 들어간 그 그물 그렇죠. 그 위에 누워 있지 않을까. 해먹 상황이 네. 눕겠는데요. 저러다가는 네. 얼굴에 네, 스파이더맨처럼 거미 줄이 생겨요. 아, 그렇겠네요. 아구 네.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럼요. 네. 저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네. 김산이 최전방이고 이태석 네. 그다음에 오빈이 들어왔어요. 이동환. 세 명의 네. 수비 라인. 부동의 수비 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부동. 움직이지 않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많이 네. 날아요. 네. 일직선으로 이렇게 늘 수비 지정이 돼 있지만. 네. 네. 그 자, 여기서 김성민. 여기서 그냥 슈팅을 때렸는데 아, 지금 이태석 선수가 골키퍼로 들어갔어요. 한 팀은 이제 주장이고요. 네. 예. 한 팀은 이제 동생인데. 네. 자, 이태석이 앞쪽으로 길게 찼습니다. 자, 골키퍼가 바뀌었는데요. 네. 이태석 선수라니까요. 네. 추지준이요. 자, 뒤로 주고 여기서 헛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수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 김찬 수비가. 김찬 혼자예요. 자, 보기야 청청 김찬. 아, 일단 잡아놓고. 예. 네. 아, 잡아놓고 너무 멀리 갔어요. 네. 자기 주력을 자기가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자, 또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작전 지시까지 김성민. 저쪽으로 차라. 네. 아, 나는 찰 수 없으니 네가 차달라. 네. 그거죠. 아, 김산 선수가 약간 이제 옆으로 빠져주고 김성민으로 슛. 골키퍼 맞고 나오는 거 해봐 슛. 골키퍼 맞고 나오는 거 해봐 슛. 나오는 거 이태석
생 첫 골입니다. 아, 슛돌이 세상 처음이죠. 네. 이태성. 이태성 선수 태어나 처음으로 골을 넣고 그 자랑스러운 왼발. 오, 네. 제대로 걸렸어요. 아, 또 재밌는 것이 골을 넣은 선수도 이태성. 와. 이걸 못 막은 골키퍼도 이태성. 아, 좋아요. 아, 3대 0을 만들어 놓는데, 야, 이태석. 드디어 그 왼발에 하나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아, 불오른 이거... 왼발, 물 빠진 오른발. 와,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태석. 아, 정말 이것도 재밌는 경기 되네요. 뛰고 싶어? 막 근질근질해? 어? 뭔가 정리 안 된 듯한. 네. 네. 저 이동화. 자, 여기서 이동화예요. 아, 이동화도 골 한 번 넣을 때가 됐죠. 자, 이동화가 네. 오늘 공 근처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이동화 선수는 이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만 골을 넣었어요. 자, 이태석. 네. 자, 이태석 역시 왼발. 왼발을. 아, 왼발 하나는 정말 아. 당신의 자. 왼발은 우리의 오른발보다 낫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김삼한테 넘어가나요? 아, 여기서 걸렸어요. 자, 김산 지금 완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자, 이태석. 아,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이었죠. 예. 확실해요. 역시 오른발과 왼발에 견조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이 발이라고 다 같은 발이 아니네요. 예. 예. 어, 김산 언제 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예. 산이야. 산. 더 올라가. 올라가. 산이 올라가. 아, 김 사장님 다시 넘어가야죠. 네. 예. 자, 조준호 선수 던지기 신중하게 던졌는데요. 자, 점면. 오. 잡고요. 슛. 골이 아니야. 오른쪽으로 그대로 슛. 오. 오. 자, 모처럼 나온 슈팅이 아. 괜찮았습니다. 아, 위협적이었어요. 네. 아. 이전부터 아파갖고 지금 일로 와봐. 근데 아파갖고 병원 갔대. 이따가 오후에 올 거야. 이때 이게 왜? 그래도 오라고 그래. 그래도 오라고 그래? 자, 성민이 차, 성민이. 나도 죽겠어. 깼어요. 끝나고. 아야. 아, 자, 오른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김성민 선수. 아, 그렇군요. 아, 신재유가 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나갔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프리 어, 코너킥이죠. 네. 자, 김 사장님 저 어디에서 팔짱 끼고. 네. 네. 아, 김산 선수는 정말 이제 네, 자유롭습니다. 네. 네. 자, 3대 0 여유 있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자, 이거 참 아깝네요. 아까워요. 그냥 한 번 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 동아야, 준비하고 안으로 들어가. 비켜가기.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대준 선수가 많이 구하지. 자, 김선! 아, 슈팅. 다시 슛이 나왔습니다만 걸렸고요. 다시 슛. 골키퍼 걷어내고 다시 다음 슈팅 기회, 다음 슈팅 기회. 아, 이번은 참 악착같이 막았네요. 내치네요. 내치수. 네. 계속 그 곤충은 그쪽으로만 갑니다. 네. 준비하는데 막 네. 지난주에는 파리랑만 이런 게 붙더니 오늘 벌이 달려와서 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한 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깜짝 놀랐네요. 네. 자, 김산 선수가 말이죠. 계속 뒷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 이 슈팅 전환할 때 좀 늦어요. 아, 네. 지금 손 들었어요. 지금 손을 왜 들었을까요? 패스는 그냥 나오고 아. 이미 나온 상황인데 손을 네. 들었네요. 자, 오우빈. 아, 오우빈 좀 끌었어요. 예. 끌었어요. 예. 오우빈 선수 한 5분 정도 끌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자,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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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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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선 왔어요, 왔어요. 아, 김선 왔어요, 왔어요. 아, 여기서 또 좀. 아, 참네. 김선. 그냥 안 들어올랐어. 아, 이번에 김산한테 정확하게 네. 갖다 줬는데. 김산이 지금 3기 들어서는 골이 없어요. 김산이 조금 네. 전에 예, 지금 늘 기분이 아니었어요. 네, 아, 그런가 예. 봐요. 다시 네. 뒤로 백패스 하더라고요. 네. 김산 선수는 오늘 마음껏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네. 어, 김산 네. 전담이 어, 하나 있네요. 마크맨이 있어요? 마크맨이 있네요. 네. 아,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요. 굳이. 네. 저 자, 여기서 앞으로 쭉 주면 김산 있습니다. 오우빈이 치고 나오는데요. 자, 공 뺏겼어요. 아. 저 그렇죠. 살았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오른쪽. 아. 공을 너무 멀리 뒀네요. 아, 김성민 네. 수비가 좋았어요. 사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네.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던 응원 열기는 조금 식었습니다만 네. 아, 10분하고 지쳤어요. 네.
이제 오히려 선수들은 좀 느낌을 찾은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나 지금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벌써 끝나냐. 이게 지금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네, 찬스가 될 뻔했거든요. 자, 이러면 3대 0이 됐는데 네. 이태석 선수의 골이, 역사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뭐 10분 경기마다 아주 네. 인상적인 골이 하나씩 남네요.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나머지 20분. 네. 10분은 김유림, 나머지 10분은 김산. 네.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보겠습니다. 태석이 잘했어. 자, 한번 쳐. 아우 씨. 카메라 봐. 이동환입니다. 해 빨리. 지금요. 일로 와. 얼굴 닦자, 동아야. 김선생입니다. 좀 닦아줘요. 아유, 잘생긴 얼굴. 지야. 자, 작전 타임 템이야. 작전 타임. 안죠, 이번에 잘하구나, 안죠. 이번에 들어가면 더 잘하면 되겠지? 네. 그래, 잘 들어. 그리고 드리블 들면 잘하지. 세발하고 수비분 잘하지. 얘네가 드리블에서 자꾸 이렇게 사이드로 나간단 말이야, 사이드로. 자, 이렇게 나갈 거 자기 위치 잘 봐. 아, 역시, 역시, 역시.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선생님도 옷고트. 아니야, 누나 안 먹었어. 나 옷고트. 자,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슛돌이 선수들은 다 들어왔어요. 네, 네, 다 들어왔어요. 슛돌이 선수들은 다 안 들어왔어요. 네, 아직도 네. 작전이 끝나지 네. 않았어요. 네. 자, 수지 주니어 상당한 또 열기인데. 네. 수지 주니어 부모님들이 네. 이태석 화이팅을 외치니까요. 슛돌이의 이태석이 좋아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응원을 한다고 하는 건데 네.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태석은 지금 빠져 있네요. 네. 지금 김유림과 예. 여기서 또 슈팅이 나왔는데 이번에 잘 막았습니다. 서유세. 안 보여요. 아, 유림아 하나 태석이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썼어? 저 무슨 글자? 태석도 아니고 태석이 글씨 요셉. 자, 골키퍼 하던 이태석 선수가 나왔군요. 앞으로 네. 다른 선수가 이제 골키퍼를 봅니다. 이강인. 자, 외곽 처리가 빨리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슛이 기회가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바로 막았고요. 왼발. 들어. 왼발. 들어왔어요. 왼발 들어왔어요. 두 번째 골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 이렇게 되면은 3기 선수 고서 16골을 기록하게 되네요. 이강인 선수가요. 네. 네. 그럼 뭐 정확하게 안 맞히더라도 네. 그냥 멀리만 걷어냈으면은 이런 그 위기를 맞지 않았을 수지 주니어인데 말이죠. 네. 이강인에게 결국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한 슛을 킥오프 상황부터 시도를 해봅니다만은 그냥 걸리고 말아요. 네. 네. 여기서 또 치고 나옵니다. 자, 기회입니다. 수지 주니어 정면 치고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길이 너무 일정하네요. 계속해서 중앙 돌파거든요. 김산은 어디서든 그 손을 들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 일로 걸려. 귀여워. 산 김산. 승준이가 오른쪽으로 가. 태석이 왼쪽. 올라와봐. 김산 선수의 움직임이 네. 재미는 있지만 좋다고 볼 순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재미는 예. 있어요. 예. 예. 아직까지는 좀 원피스 성이 있습니다. 예. 네. 오. 네. 오. 오! 이강인의 공을 가슴으로 막았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예. 네. 괜찮나요? 네. 예. 또 뜁니다. 자, 그래도 예. 이태석. 참 공교롭게도 이태석과 맞붙는 경우가 많네요. 네. 이태석 선수, 그러니까 저 이태석 선수가 자리를 많이 바꾸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태석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어요. 네. 네. 야, 잠깐만. 야, 성민아, 여기도 이태석 있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태석, 저기 태석. 서요셉 치고 나갑니다. 자.
아, 서유섭이 서유섭. 예. 그대로 저. 슛. 골키퍼 놓칩니다. 서유섭 슛. 수비가 걷어냅니다. 이강인에게 또 걸렸어요. 아. 자, 그러나 치고 나오는데요. 이강인을 뚫고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치고 나오는데요. 이강인을 뚫고 나옵니다. 대단히 좋은 기회. 그대로 슛. 그대로 슛. 아. 아, 지금 열 응원해. 너무 좋아.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뭐 네. 굉장한 응원이에요. 아, 지금 말이죠. 네. 골 옆금을 맞았는데 저 정도면요. 네. 골이 들어가면 한 몇 분 실려 나갑니다. 이거 지금 날아갑니다. 아, 난리가 지금, 났어요. 네. 지금까지 그 슛돌이 저희가 중계 한 3년 정도 하면서 네. 네. 어! 세훈아요? 아, 못 세웠어요. 네. 오늘,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유를 느낄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이제 교체를 위한 선수들이 지금 중계석에 놀러 왔습니다. 중계석에 놀러 왔습니다. 네. 네. 김산 선수 오늘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저 이것도 찬스인데요. 저 이것도 찬스인데요. 이강인 잡아놓고 이마시오 돌면서. 네. 이강인 잡아놓고 이마시오 돌면서. 아, 자, 좋아요. 다시. 네. 아, 살려냈어요. 이동호. 우빈이에요. 네. 자, 왼발시오. 어, 이강인. 자, 왼발시오. 어, 이강인. 가슈고! 아, 방금 와, 멀리서 뜨겠어. 서유셉 오늘 두 번째 골이네요. 서유셉 선수 그리고 팀의 다섯 번째 골. 자, 슛돌이가 네. 5대 0으로 앞서는 상황. 나. 에, 글쎄요. 이 참 자, 이번에도 킥오프를 강하게 했습니다만 네. 잘 안 됩니다. 자, 서유셉 선수 오늘 네. 또 예, 두 골을 넣었고요. 네네. 예, 아, 잘해요. 승준아, 자리 가, 자리. 요셉! 죄송해요. 요셉아, 자리로 가! 감독님 쓰러지시겠다. 자, 이태석. 아, 자, 감독이에요. 등슛! 등슛! 자, 강동훈이에요. 그대로 슛! 아, 전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반대쪽에서 네. 오는 선수한테 연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신재유가 오늘 또 아, 신기를 한번 보여주는군요. 아, 신재유. 네. 네. 자, 이강인. 아, 또 이강인의 그렇죠.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아, 걷어낸 것. 달려면서 슛! 달려면서 슛! 아, 이강인! 아, 이강인까지. 아, 이번엔 이강인이 없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신재유를 도왔어요. 네. 네. 자,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만은 네. 한 골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왠지 그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이 되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오우빈 돌면서. 아, 패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오우빈. 자, 이강인. 아직 살아. 아, 네. 아니에요. 네.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그 오우빈 선수가 패스를 한 게 말이죠. 네. 이만큼 좋을 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강동훈이에요. 이 선수 치고 나옵니다. 아, 여기서. 어, 좋아요. 그렇죠. 자, 점수. 야! 야! 강동훈이에요. 이 선수 치고 나옵니다. 아, 여기서. 어, 좋아요. 그렇죠. 자, 점수. 공격 들으셨. 봅니다. 아, 네. 난리 났어. 아, 아 이번에 그래요. 방향을 조금 못 잡았어요. 신준 선수가.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구나는 봤는데 아, 그 쳐낸 게 그리 들어가네요. 그렇죠. 돌이 없어요. 에. 아, 몸을 이미 저 던져놨기 때문에 네. 아, 괜찮아요. 역전작이 되죠. 그걸 또 쫓아가려면 말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후반 앞부분을 마쳤는데 아, 서유섭 선수의 골이 한 골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수지 주니어의 강동훈 선수 골이 들어갔어요. 아, 진작에 좀 강동훈 선수가 좀 두각을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요, 애초에 스타팅에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포지션으로는 지금 수비수로 분류를 해놨는데 네. 아, 수비가 아니라 글쎄 이거는 그냥 모르는 선수들이 대충 네. 써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예, 별 네.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네. 왜 주나 싶어요. 그렇죠. 네. 이름만 알면 그만입니다. 네. 자, 잘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나머지 10분 후반전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애들 어때? 동훈이 더 잘한 거 같지? 동훈이 네, 한 번 골 넣었어요. 그래, 한 골 넣었어. 패스 가고 패스 잡아서 슈팅해서 골 넣잖아. 그렇지? 어? 이 다음에 깨지면 똑같이 하면 돼. 그렇지? 동민이 골키퍼 한대요. 하고 있어. 저 둘러. 나 나갈래요. 저 나갈래요. 야, 여기 공 잡고 다니는. 빨리 내려오세요. 알았죠? 아, 잘하라. 오른쪽이 어딘지 모르지. 자, 뒤로 돌아. 살이 뒤로 돌아.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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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자, 이제 남은 10분입니다. 후반전의 뒷부분인데요. 역시 슛돌이 선수들이 먼저 나왔고 이제 네. 아, 수지 선수들도 일단 한 골 넣고 나니까 할 얘기가 네. 조금 줄어들었나 봐요. 자, 지금 네, 저는 큰 선수로 바뀌었고요. 네, 그렇네요. 자, 네. 이제 상대하는 슛돌이는 신지우가 골키퍼 조끼를 벗고 네. 네, 이제 뛰고요. 오우빈 선수가 장갑을 네, 찼어요. 자, 선수들은 말이죠. 최전방에 이강인, 김성민 커플을 넣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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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뭐 늘 네. 손잡고 다닐 정도의 네. 네. 굉장히 단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기 차단을 했어요. 자. 여기서 김성민 오른쪽으로 꺾은 것이 조금 길었나요? 오른쪽에서 네. 신재유 치고 들어갑니다. 신재유 선수가 이제 뒤에서 몸이 달았으니까 또 열심히 할 거예요. 이강인이 찬 것 못 맞고 흐릅니다. 자, 후방에서 아, 반대쪽에 아, 네. 수비가 두터워요. 그렇네요. 네. 신재유 선수 뭐 공에 지금 몸을 세 개 맞았는데 웃고 있어요. 아, 신재유 네, 네. 재밌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른쪽 연결 이강인을 뚫기가 어렵죠. 네. 이강인, 아, 그렇죠. 자, 김성민, 봤거든요. 네, 정말 그 영혼의 커플입니다. 네, 아 오, 여기서 그걸 손으로 안 쓰고요. 네, 아 신재우, 골키퍼는 그냥 등을 보이고 말았는데 이게 안 들어갔어요. 날라올 걸 겁내고 있어요. 네. 자, 뭐 도와주지도 네. 못하고요. 지금 이제 일단. 많이 밀린 상황이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투지도 살리고 또 소신도 갖고 어린 선수들이지만. 조금 더 밀어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신재유가 지금 예. 네. 아, 신재유도 즐기고 있어요. 예. 예. 신재유 즐거운데요. 예. 자, 결국 이강인은 서해섭 슛! 서해섭 슛! 요새! 아, 너 서해섭 슛! 오, 오늘 해트트릭이에요. 네, 서유셉 선수 이거거든요. 네. 네, 찬스가 어떻게든 자기한테 오면 그렇죠. 공이 이제 발에 어떻게 맞추느냐가 사실은 제일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 찬스가 이제 오늘 이 득점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뭐 7cm가 이게 평균 신장에서 그럼요. 차이가 나는 팀인데. 아, 여기서 저기 바로 저런 투지가 필요해요. 네. 네. 자, 여기서 자, 나, 자 여기서 자, 나, 이, 아 여기서 좀 짧았습니다. 바깥으로 자, 나가는 공. 네. 자, 앞서 이제 그 터치가 좀 길었던 것은 바로 이제 기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투진하는 거를 지금 이 방금 네. 이 한민정 선수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이제 서요새 반대쪽에 좀 보세요. 공 네. 지켜내잖아요. 서요새 선수는 정말 K리그 선수 같아요. 네. 끝까지 공을 네. 지켜내네요. 와. 자, 네. 자 이강인이, 한번 또 볼까요? 아, 이강인, 서요새 김성민 선수 들었어요. 네. 아, 펀칭. 아, 여기서 헛발 김. 아, 여기서 헛발 김. 고! 신재유. 신재유! 아, 쟤 누구야? 아, 머리 아파. 왜 안 나와, 이게? 아, 여기서 헛발 김. 고! 신재유. 아, 신재유 선수 슛돌이로 활약하면서 오늘 두 골째 기록하네요. 자, 지금 또 한 골 추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을 것으로 좀 더 이제 기대가 됐던 선수들 네. 아, 서요셉과 김성민이 이제 헤딩을 못했거든요. 골키퍼 이제 펀칭에 막혀서 그렇죠. 근데 지금 멀리 가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그 집중력을 네. 발휘해서 신재유 선수가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네. 수지 주니어는 많이 또 배워야 돼요. 네. 네. 사실 슛돌이가 예, 그 전에 뭐 누굴 가리킬 만한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 또 서요셉 아무데나 찼습니다. 아. 네. 동화야,
수비 잘해야 돼. 이리마 화이팅! 어? 알았지? 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이리마 화이팅! 아이고, 손 치는 법도 모르네. 유리마 여기 앞에 공격해, 공격. 네. 어. 아, 드디어 들어가네요. 김유림. 자, 오늘 볶음 김치와 누룽지로 예, 식사를 하시고 네. 경기 임하십니다. 네. 예. 오늘도 여전히 피곤하신데. 네. 네. 어, 수비 진영으로 깊이 가담.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경기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김유림 뛰어다니는 거. 한번 보죠. 네. 한번 볼까요? 아, 조이가! 잡아! 유리마. 가요. 강동 쳐놓고 달려들어가면서 그대로 슛! 아! 강동 쳐놓고 달려들어가면서 그대로 슛! 아! 제대로 못 맞췄어요. 이강인이 옆에 찰싹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 슈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네. 자, 아, 김유림 지쳤죠? 네. 네. 저! 자, 김성민, 김성민! 김성민 슛! 김성민 슛! 뒷이빨이 공을 차냈어요. 아, 그렇네요. 아. 성민 괜찮아? 볼 봐, 볼. 성민아, 볼 봐. 왼발로 차려고 했는데 네. 오른발이 툭 쳐서 돼버리네요. 그래요. 네. 아 그러나 또 씹는 아, 모습. 잘했어요. 네. 아, 워낙에 공이 빨랐고 골끝까지 네. 따라가네요. 네. 네. 아 김유림 선수 지쳤어요. 네. 네. 소리 두 번 지르고 힘들어하죠. 네. 자, 와 이강인. 정면 김성민 슛! 정면 김성민 슛! 자 됐다요. 김성민 슛! 역시 최다 득점 아니에요? 자, 모두 23골째를 기록하는 김성민 선수예요. 네, 이번에는 이강인이 살려다가 네. 앞에 수비수가 하나 있으니까 옆에 있던 김성민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걸 오른발로. 네. 네. 8대 1이 됐습니다. 슛돌이 3기. 아, 뭐 이렇게 잘한다 하는 거를 지금 마음껏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번에도 막았습니다. 아, 신재유. 네. 자 방금 전에 그 킥오프 상황을 잘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는 또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네. 자, 자 왼쪽 연결이 연결을 해줘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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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들어왔어요. 자, 한번 접는데 얻어냅니다. 자 여기서 기회예요. 계속되는 기회. 엄정호 안쪽 연결. 아 못 찹니다. 네. 발이 못 나와요. 아 신재유가. 수비에서 그렇죠. 네. 아 여기서 자 한민동 전면 쪽에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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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역시 앞서 칭찬을 한번 했던 네. 선수인데 아 열심히 하는 선수가 네. 역시 눈에 띄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네. 역시 또 칭찬한 선수가 뭔가 하나를 해주는군요. 자 성민 자 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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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성민 강인 강인 들어.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상희도 들어가고. 어째 손이 크더라. 김성민, 이강인 두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 2입니다. 네, 환상의 네. 저 2인조들이 우리가 두 팀이 있잖아요. 네. 네. 저 서유섭. 아, 이 슛돌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아, 외곽 이것도... 자, 정면 서유섭 슛! 그렇습니다. 아, 뭐 이제 뭐 실컷. 예, 네, 원하는 대로 찹니다. 서유섭. 네.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선수 구성상으로는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산, 김유림. 걱정할 게 뭐 있나요? 예. 뭐 워낙 이제 스코어가 든든하니까 아, 김산! 김산! 아, 터치가 길었어요. 아, 이태석! 이태석을 김유림이 말을 걸었어. 세상에. 네. 아. 이 김유림 선수가 김산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예? 네? 자 여기서 강동호 슛! 오, 빗 나갔습니다. 네. 새색시 절하듯 네. 네. 아주 이쁘게 잡아냈어요. 그렇죠. 우빈 선수도 이쁘지 않습니까? 네. 아, 킥 좋은데요? 네. 아, 김유린 선수는 이제 경기 포기했습니다. 거의 그냥 아, 네, 경기 끝납니다. 경기 포기할 즈음 경기 끝납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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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끝났어요.
느낌이에요. 아, 제일 좋아하는데요, 김민희 네. 선수. 예. 경기 다 튼 것 같죠? 마친 아, 느낌은. 아, 오늘 그리고 이제 뭐 두세 차례 그 만들어서 넣은 네. 작품들은 아. 아, 오늘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 세 개로 내보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조금 나중에. 그래요? 세 개는 나중에. 일단 전국제패를 먼저 하고. 전국제패. 네. 아니 그럼 뭐 여러분들 불러와도 말이에요. 슛돌이 네. 2위까지 이겨버린 그, 팀 아니에요? 이왕에 그런 거 다음에는 네. 저 뭐 일본이나 네. 뭐 중국 네. 이 아시아권의 그 같은 아. 같은 또래 네. 선수들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남미로 유럽. 아 그럼요. 네. 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슛돌이 3기 아 계속해서 그 발전하는 멋진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8-2로 슛돌이 3기가 오늘 또 이겼다는 소식을 네.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 때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이병준 해설위원 아나운서 최승동입니다. 이번 도움이 되셨다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슛돌이 3점 10개월 드디어 터졌다. 감각적인 왼발로 완성된 새해 첫 골. 그라운드를 열광하게 한 이태석의 왼발. 그 뒤에 숨겨진 아빠 윤룡의 노력. 그리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태석이의 새로운 모습 지금 공개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그럼 가서 골도 넣고 어? 너 공부도 열심히 해 어? 알았지? 다시 한번 연습인들에 도전한다 FC 슛돌이 3기 슛돌이의 무한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수지 주니어와의 한판 승부 아이매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화려한 개인기와 탄탄한 조직력으로 상대팀을 차례차례 제압해 나가는 슛돌이 다음 주 슛돌이와의 대결을 위해 저 멀리 바다를 건너온 유소경계의 명문 클럽 과연 그 팀의 정체는 다음 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